단종비 정순왕 후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공원에서 제7회 단종비 정순왕 후 추모 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정순왕 후 추모 문화제는 비운의 삶을 살다 간 정순왕 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행사이며 잊혀져가는 역사의 한 부분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순서는 내빈 소개 및 축사, 그리고 추모제례, 한국무용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추모제례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제례의식으로 진행됐고, 식후 행사로는 창신일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한국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구민들과 관광객들이 정순왕 후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역사의 흐름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독서 문화 지능 운동이며 지역과 사회가 영유아의 성장을 돕는 육아 지원 운동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순 우리말은 시름인데요. 시름이란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근심과 걱정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주로 한시름 놓다 또는 한시름 덜다는 관용구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한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시름 놓다는 큰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도 근심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여기까지입니다. 종로구에서는 평생학습 동호회, 강연회의 등 모임 공간을 찾고 있는 주민을 위해 유휴공간 44곳을 개방합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평일 주간은 물론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